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2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그 쿠르스크에 진입을 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토가 구성을 맞추는 어떤 신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군복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정예 병력이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 용병들 위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들의 장비도 전부 다 미군 장비고, 유럽제 장비고, 나토 장비고, 정찰 자산과 정보 자산을, 정보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저게 약점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나토의 공격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해한다. 특히 새로 신규 가입한 나라들은 나토에, 아니 우리는 러시아가 저렇게 험악해 보여가지고 세상에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안전한 어떤 보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토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막 공격을 해대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발을 쏙 빼네. 태평양 건너편에서.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자, 북해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과 공군기지를 폭격한 것은 드론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날아갔을 리는 만무하고, 그 옆에 핀란드에서 날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에도 나토에 최근에 가입했고 미군이 존재하고 있다. 또는 나토군이든지 간에, 예, 뭐 나토군이든지 뭐든지 간에, 미군으로 통칭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핀란드에 통보를 하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응이 없자 이번에 더 큰 일을 벌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친 것인데, 나토의 원래 설립 목적은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는 거죠. 러시아가 공격을 해요, 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는다 이건데, 이번에 공격을 했다는 거죠. 젤렌스키는 이렇게 커다란 사안을 기획하고 근데 밀어붙일 힘이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차대한 일을 발생시켜서 러시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 여론이 젤렌스키를 썰어버리자, 우크라이나를 썰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자, 그렇게 푸틴은 궁지에 모른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 핵심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훨씬 더 도발적인 내용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 쿠르스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파괴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전시 상황이죠. 그러면 푸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경책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러시아 내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게 젤렌스키 혼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뒤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이든이 이것을 사인을 했을까요? 해리스가 이것을 결제를 했을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이런 보도가 났고 우리나라 보도들도 이 보도를 카피 페이스트한 식으로 많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쿠르스크 원전을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이 내용을 소개드리면서 페페 에스코바 브라질 언론인, 그 다음 드글라스 맥그레거 미국의 군사 전문가라고 말을 해둘게요. 여기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공격이 목표였다고. 예,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기사가 뜨네요. 뜬 게 어떻게 됐느냐. 푸틴이, 이게 지금 어제 원전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작전 초기에, 즉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공 초기에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이때까지 입을 닫고 있다가 푸틴이 공식화시켰어요. 어제 오늘에. 자, 저는 어제 그거보다 하루나 이틀 앞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에스코마라 맥그레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소스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에스코바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부에 소스도 많아요. 자, 그 두 사람이 동의 이야기 했거든요. 조금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오늘 푸틴이 확인을 해줌으로 해서. 그래서 푸틴이 이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추가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다가 두 사람 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우크라이나 군이, 뭐, 미군이, 네. 우크라이나 군 군복을 입은 미군이 또는 나토군이 155mm 포탄에 넣어서 발사하는 화학 무기탄을 발사했다. 클로린이 들어있는, 즉 염소가 들어있는. 자, 그거는 환경에 상당히 피해를 준다고 해요. 예, 즉 오랫동안 안 가시고 그 지역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동물이 못 살게. 예, 아니면 수질을 오염시키든지. 자, 그럼 이번에 목적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사고 그걸 이제 화학 무기를 발사하고 그건 155mm 탄으로 발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부신다. 그럼 그 지역이 폐허가 된다.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없게. 체르노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러시아와 푸틴을 도발한 거죠. 이게 미국이. 자, 이것은 이런 결정을 한 뒤에 있는 딥스테이시 얼마나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푸틴이 오늘 이것을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어저께인가 거기를 갔었죠. 체첸 공화국에 가서 병력이 수만 명 동원됐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 싸우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 처음으로. 그리고 추가로 병력이 갈 거다. 그러면서 지금 쿠르스크에서 발생한 일을 테러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관할한다. 오늘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더 그게 모든 게 완벽하게 그림이 더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 그들의 목적이 원자력 발전소에 폭파 있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으니까. 엄청난 도발이죠. 이런 일이 만약 실제 벌어졌다면 푸틴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3차 대전 갔을 뻔했던 거예요. 예. 자, 이게 1, 2주간 있었다가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이때까지 조용했다가 이것은 푸틴이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자, 그리고 11월에 선거가 있고 미국에 10월 달에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회의가 열려요. 자, 이 모든 결과물들과 방향은 수렴돼서 그 두 행사에 반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계속 내가 전쟁 끝낸다. 해리스가 계속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3차 세계대전은 간다? 여러분 실감 나시죠? 예, 핵무기가 아니고 핵발전소를 폭파하면 핵무기 터트린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숨기고 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투플레프 폭격기에 부서진 것은 숨기고 갔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러시아의 여러 군데에 있는 지역의 도지사들, 우리말로 하면 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쿠르스크 지역의 도지사가 푸틴한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쿠르스크의 도지사예요. 적들이 밤에 원전을 공격하려 시도했다. 이것은 초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잘 막았다가 있고 IAEA에 통지했다. 국제원자력기구죠. 예, 여기서 하나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한다. 즉, 나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쿠르스크 진공,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쿠르스크 진공에, 나토군에, 초창기부터 이걸 시도했을 거거든요. 전력이 살아있을 때, 기술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러면 이거는 1, 2주가 넘은 사안이에요, 지금. 그걸 이때까지 숨겨갖고 이야기 안 했다. 그리고 따로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돼 있어요, 이게. IAEA로 통지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통지했다. 우리는 진정할 것이다. 냉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 와중에 이란도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여기에서 같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둘 다 참자, 이번에는.
대신 크로스카에 진입한 경력들은 몰살이를 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통지를 했고 IA 수장이고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다음 주에 크로스카 원전을 방문하기로 했다. 자, 이거 봤으면 이번에 공격권은 실제다. 그럼 재미로 드론을 날려서 그거 한번 해보자. 러시아군이 얼마나 잘 막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훨씬 더큰 반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획된 것이고 부수려고 했다. 그게 작전 목표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때 자살 부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살 부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폭파됐으면 바로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지 못해요. 그 동네 사람들 대피시키고 소개시키는데 정신 하나도 없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조용히 빠져나왔겠죠. 아니면 다른 데를 버리든지 간에. 그게 실패했다는 것은 즉이 쿠르스크 진공작전 나토 미국 입장에서는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아, 푸틴이 어떤 반격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푸틴이 IAEA의 통지에 따라 1, 2주 고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의 식대로 내가 대들지 않겠다. 한번더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니 밑에 보면 8월 9일 날에 쿠르스크 원전 사고 방지를 위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이 IAEA의 수장이 저 이것은 뭐냐? 그전에 이런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걸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나토 쪽이죠. 젤렌스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심지어 병력까지 나토 병력과 미군 병력이 들어오고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찰 자산, 정보 자산 그 모든 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내가 여기 가가지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쿠르스크 원전을 격파하고 싶다. 예, 아니죠. 절대로 미국의 의사가 쫓아주지 않으면 아니죠. 그래서 아까 그런 로이터 보도나 그것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우리 한국 보도에서는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다 내지는 젤렌스키를 비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미 싹 비켜가는 거예요. 푸틴이 참아주겠다. 알아, 속아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 입장을 보세요. 그걸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젤렌스키가 꼭두각시 중에서도 최후의 꼭두각시다. 절대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죠. 자, 여기서 이런 소문은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있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에스코바의 이야기를 빌리면, 러시아가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의 진공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공격을 막았을 수가 있어요. 올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미국 수준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의 주변, 현재 전쟁 중이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얼마나 많은 첩자들이 있겠습니까? 러시아 첩보부는 뭐 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때는 목표도 뭔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할 수 있었다. 요런 그림도 지금 가능해요. 자, 왜냐? 여기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쿠르스크 원전 사고 방지를 위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원전 사고, 쿠르스크 원전 사고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 근처에 원전이 많거든요. 물론 여기가 거의 제일 가까운 곳이지만 정보가 샜다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도 알고 있었고. 그럼 끌어들였다. 자, 여기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오늘 내용에 넣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이거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원전 현황이에요. 이 대부분이 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했죠. 쿠르스크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건설 예정인 원전이에요. 자, 쿠르스크 거기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 강에서 이제 냉각수를 끌어다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원전이 맞긴 맞아요. 예, 자. 여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화살표 거꾸로 해놓은 데가 쿠르스크 원전이 있는 곳이에요. 실제 쿠르스크 시가 4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구글 지도에서 찍어본 겁니다. 자, 묘한 것이 이쪽에 카이우, 키예프 위쪽에 보면은 체르노빌이 저기 있어요. 벨라루스와의 경계에 저기 86년도에 원전 사고 났던 곳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더 이쪽에다가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아니죠. 나토가 아니죠. 미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자, 거리가 43km밖에 안 돼요. 저기에 자그마치 4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이 일이 원자력 발전소의 붕괴로 이어졌으면은 저기는 엄청난 대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뭐 환경 혼란, 환경 뭐 재앙 이런 건 둘째치고 사람들의 많은 목숨이 위험해졌을 수도 있고 러시아 전체가 흔들렸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쿠르스크시의 인구가 45만 명이라는 거 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 나무위키에 나와 있던 자료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이 녹아내렸을 때, 폭파됐을 때, 그때 당시 아마 바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염 지역이 크게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바람이 동북쪽으로 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꾸러미가 두 개가 보이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죠. 가장 짙은 빨간색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흡수 폐쇄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도 사람 못 들어가요. 네. 넓은 곳은 반경이 한 30km까지 돼요. 사람이 안 살아요. 지금은 자연의 왕국이 됐어요. 동물들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 밑에 색깔이 옅어지면 연구 제한 지역이 약간 분홍색. 그 다음 색깔이 짙은 색이고, 그 다음 한시 제한 지역. 그래서 뭐냐면 흡수 폐쇄 지역하고 연구 제한 지역만 보십시오. 그죠? 이래보면 그때 저쪽으로 제가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느끼실 겁니다. 자, 저 동북쪽에 떨어진 지역에도 흡수 폐쇄 지역이 있고, 저기는 벨라루스도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저기 중심부까지 체르노빌에서 거리가 180km예요. 말씀드렸죠. 반경 3, 40km? 뭐, 따라 어떨 때 4, 50km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15, 20km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빨간 색깔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 정도 지역까지 오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43km 떨어져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바람이 어디로 불지 저는 모르죠. 그치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해야 됐을 거예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염소, 화학탄까지 쓴걸 봤을 때는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는 것이 진공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들어가서 거기를 박살낸다. 그걸 러시아가 막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셈이다. 아주 냉정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격추를 시켰다. 노발대발하진 않아요. IAEA에 신고했다. 이렇게 끝낸 거예요. 난 여기서 더 치닫고 싶지가 않다. 전쟁을 더 확전시키고 싶지 않다. 지금 왜냐? 의도적인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짐 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 치를 맞아서 뭐 유럽의 주요국들은 다 나가 떨어진 거고, 미국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초조해하고 있죠. 들어오면 물리쳐주고, 들어오면 물리쳐주고, 그렇지만 나가서 진공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푸틴이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러시아 여론 때문에. 그걸 다시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력을 증파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걸로 일정 부분은 미국의 여론을 달래주는 행동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푸틴이 쿠르스크 침공을 테러로 규정한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거기는 확실하게 소통한다. 이렇게 테러를 이미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소스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푸틴이 쿠르스크로 진입한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는 거. 국제적이라는 것은 아주 난폭하고 아주 무서운 일을 했지만, 자, 저는 여기서 푸틴이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가장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담아서 이야기를 뱉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맞잖아요, 테러. 그걸 폭파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라고 이야기 딱지를 붙이지 않았고, 나토라고 딱지를 붙이지도 않았고, 우크라이나라고 딱지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언변은 적이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는 보통 국적이 잘 없죠.
전통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서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선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지금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협상을 계속 기다린다. 미국이 기대했던 어떤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자,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체첸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드론 세력은 확실하게 보낸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 광고도 많이 할 것 같다. 푸틴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카드로서, 크레딧 하나 쌓은 걸로서 가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쿠르스크 진입을 테러로 규정했다. 예. 나토라고 그러지도 않고, 당연히 우크라이나라고 그러지도 않고, 미국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테러리스트다. 그러면서 체첸의 이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에 저항했던 나라, 저항했던 공화국이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어떤 전투력을 가진 곳으로 평가되죠. 여기 사람들 동원해서 러시아 나빠진 러시아 여론을 좀 달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거죠. 지금 푸틴이 이 상황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가장 큰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 쪽으로 낙차게 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자, 그게 선거는 11월 초고 카잔 미팅은 10월이에요. 자, 그 정도 시점이면은 러시아 정부부가 놀고 있지 않는 한 미국의 대선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몇 개 주만 보면 되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뜻대로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가자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푸틴이 꺼낼 카드는 무엇인가? 돌려치기죠.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수요일 며칠 전이죠. 오늘 23일이니까 엊그제 이창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중국도 일정 부분 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운데서 양수 겸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미국과의 어떤 화해 가능성, 그거야 뭐 중국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당사자가 전쟁 끝내기를 원하는 건 맞거든요. 예, 이런 정치적 어떤 문신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미국을 위시한 서부권, 지금 G7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상명하다식이거든요. 군대 같이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는 서로의 어떤 지략 싸움이 있어요. 네, 됐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축돼 있는 러시아를 격려해 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여러 분야에 새롭게 이제 뭐 4차 산업 분야 같은 데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라고 인사를 한 건데, 예, 푸틴도 이게 싫지는 않죠. 미국 잘 봐라. 나는 이렇게 갈 거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브릭스를 강화할 것이다. 그럼 너는 상당히 공공해질 것이다. 너는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 지금 40여 개국 정도가 줄을 섰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이야기했었죠. 한두 달 전인가? 브릭스 확대를 이번에는 중단하겠다. 자기가 지금 주강국이, 주체국이면서도. 저는 그게 미국한테 던지는 가장 큰 카드다. 화해하자고. 그리고 북한하고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맺어서 중국을 한반도에서 잘라낸 거. 그 카드를 다 준 거죠. 밥 숟가락 떠먹이면서까지. 근데 미국이 버린 짓을 보세요, 그 이후로. 예. 북해에 있는 전략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거기 러시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짓까지 벌인 거잖아요. 자그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날려버리려고 했잖아요. 반경 수십 내지는 100km 이상의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푸틴은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간 것은 이 기회에 너 나랑 또손더 잡자. 친구 필요하지 않니? 추파를 던지러 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 것도 뭐, 미국과 압박을 주는 데는 적절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저는 사진이 밖에 드러나 보이는 것은 지금, 딥스테이트에 큰 혼란을 주는 것이고, 미국 내부에서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강하게 존재하거든요. 러시아랑 화해를 하고,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죠. 브릭스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나라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잘랐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인도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문호로 개방할 수가 있어요. 아, 미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게 확실해지면 지금으로서 모르는 거죠. 지금 봐서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해리스의 이미지 메이킹이 열심히 달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리스 본인이 가진 역량이 높지 않다. 이런 것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두달간 무슨 일이 발생할지가 모르니까 지금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9월, 10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진짜 모를 일이에요. 예. 러시아는 한 10월 정도 이제 카잔에서 미팅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화해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질질 끌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지면은 브릭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쿠르스크 원전 공격권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미국은 하나의 거점으로 살아남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예. 일단 달러가 세상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용철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40개국이 줄서 있잖아요. 자, 거기다가 러시아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부추기면 돼요. 어젠가 나왔죠 벌써. 아제르바이잔 코카사스 지역 바로 밑에 코카사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아제르바이잔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터키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 받아주면 돼요, 이제. 공격적으로 흡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세는 건너가는 겁니다. 미국 달러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고 있고, 빚은 잔뜩 늘어 있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국과 G7의 빚은, 감당이 안될 정도예요. 서방권을 대표하는 IMF조차도. 일본 포함. 뭐, 일본은 압도적인 1위죠. 타 나라들이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지금. 대통령 다 바뀌고, 내용은 극우화되고, 실제 힘은 없고. 자,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정말 초조해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앞뒤를 푸틴이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노출된다는 것은, 저 멀리 떨어진 한국의 백면사생이 그런 이야기까지 알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많이 조급해하고 있다. 이걸 반증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참,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